방송통신위원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. 재판부는 현 박문진 이사 3명과 방통의 의견을 검토해 오는 26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조유성 기자입니다.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팻말들이 법원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.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이 새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며는 집행정지 신청 첫 신문이 열렸습니다. 이사들은 재판부에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. 선임되는 그 과정 자체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,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지금 심의가 없었던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.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 집행정지 신문도 열렸습니다. 이들은 선임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대한민국의 공직을 이런 식으로 심의 의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공직자를 정한다면 이거는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죠. 재판부는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 없어 오는 26일까지 결론 내릴 전망입니다.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인들의 적격성 등을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 임기 시작은 불가능합니다.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박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고 권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OBS 뉴스 조성우입니다.